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몰라? 몰라?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정이 들었죠.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경북 안동에서 사랑도 받고 일도 열심히 한 내박자. 2021년의 끝자락 송년의 밤을 어머님의 품처럼 포근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하회마을을 찾아갔는데요. 안동하면 또 하회마을을 또 빠질 수 없지. 그렇죠. 이런 춤이 저절로 나오네. 얼쑤 얼쑤 얼쑤. 처음 많이 신났네요. 오, 안녕하세요. 네. 이 말로만 듣던 그 하회탈을. 예, 하회탈 중에 양반탈. 알고 보니 이분은 각시탈도 맞고 하회탈도 복원하시는 장인이시더라고요. 만져보세요. 예. 저 하나하나의 표정이 윤성 씨 잘 어울리는데. 각시신이라고. 잘 어울리나요? 그러니까 이 각시신이 이 등장하는 장면 팔만 그 몽둘이 춤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은 차분하고 얌전하죠? 판소리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춤이라든지 그런 약간 전통 문화 놀이 같은 걸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아, 판소리를 배웠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 하나. 저 양반은 해외에서 온 것 같아요. 아, 춤을 너무 열심히 췄나 봐요. 아이고, 아버님 저희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아, 도울 거. 예. 아이고, 마침 잘 왔네. 요거 요렇게 한 개씩 요렇게 잘라주면은 그럼 내가 그 다음 작업도 하지 이제. 몇 비트로 할 거야, 아버지? 4비트, 8비트? 4비트. 4비트. 오, 4비트. 어머. 천천히 하네, 그러면. 그건 너무 느리다, 그 8비트. 이야, 왔어. 나무 켜는 일도 보통이 아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두 손을 마주 잡고. 어. 야, 아직 한 토막도 제대로 못 뺀 것 같은데. 제가 다 해놨지만 마무리는 엔딩 요정 노지훈. 지금 이제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톱으로 요래 잘라가. 억울합니다. 끌로 동그랗게 쳐내야 되는데 아. 그 작업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예. 아까 그 나무가 장인의 손끝에서 하회탈로 변신합니다. 아, 신기하다, 신기해. 이 작업을 물려받으신 건가요? 그 하회탈은 이렇게 뭐 전승 대복하는 게 없어요. 각을 아, 그래요? 좀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탈을 만지게 됐는 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43, 4년 그렇게 되네요. 그 독학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목공예를 하다가 우연히 접한 하회탈이 40여 년을 함께해온 운명이 됐답니다. 하회탈로 시작해 지금은 다양한 탈을 제작하신답니다. 하회탈은 못 만들어도 저희의 또 장기가 있잖아요. 노래로서 일하시는데 좀 힘을 좀 북돋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을까요? 보약 같은 친구,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아, 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봤다. 언제 좀 잠잠해지거든 우리 만나갖고 소주 한잔 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귀한 밤을 숨기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 세계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내년도 하회탈처럼 웃는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 올해 마지막 일터로 향해 봅니다. 그런데 밭에 눈이 내린 줄 알았어요. 일로 오세요. 어, 진짜 눈 네,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화 따고 있어요. 맞아, 저희 오는 내내 사실 보면서 놀라면서 왔거든요. 원래 하회마을은
이 목화 면화를 옛날에는 많이 심었어요. 이불을 채우는 포근한 솜이 바로 이 목화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요새는 솜이불 만들기가 한창이랍니다. 요거 앞치마. 갖다 가지고 담아야 되잖아. 또 핑크룩이랑 잘 맞네. 네. 우리 네 박사 오셨어. 잘 어울리는데요. 네, 너무 멋져요. 네. 진짜 어머님께서 흐뭇해하실 만하네요. 잘 어울려요. 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목화는 이렇게 피었으면 딱 네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쏙 집어넣으면은 싹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따도 돼요? 아니 그렇게 따면 안 돼. 아이고. 아까 내가 가르쳐 줬잖아. 네 손가락으로 쏙 하면 쏙 빠지잖아. 그렇게. 네 박자가 네 손가락으로 그거 빼는 것도 못 한단 말이야 지금. VV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로는 안 돼. 네 개로 와야 돼. 네 개로. 네 박자니까 내 손가락을 잘 써야겠죠? 아버님이 알려주신 대로 다시 해보니까 솜이 쏙쏙 잘 빠지더라고요. 볼수록 매력 있는 목화솜. 그런데 너무 탐스러워서 잠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솜상탕 같은데 먹어보면 안 되죠? 네? 지금은 못 먹고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꽃이 노랗게 피어서 이렇게 생겨. 네. 이게 솜이 되기 전에 목화 열매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먹으면 달짝지근해요. 옛날에는 먹었어. 지금은 먹거리가 좋으니까 잘 안 먹지, 사람들이. 이게 1년생이에요. 내년 또 봄에 또 요 씨를 또 다시 심어야 돼, 여기다. 이게 또 손이 많이 가는 농작물이구나. 그렇죠.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요, 이게. 근데 요새 인기가 너무 좋더라. 목화 씨보다는 아닙니다. 네 박자 인기가 뭐 하늘을 찔러. 아버지, 손이 안 보이죠? 근데 왜 안 해? 왔으니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아버지가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잘 섞어서 주시네, 저에게. 어머님하고 아버님 두 분 만났을 때도 아버님이 밀당을 잘 하셨어요? 강원도 도시 사람이 촌 사람인데 당했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절대 인정 못하죠. 안동이 더 촌이겠어요. 강원도 강릉이 더 촌이겠어요. 방금 그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질문이랑 같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긴 그래. 그럼 아버님, 어머니 두 분 연애로 만나신 거예요? 예, 네, 연애했어요. 두 분 어디서 만나셨어요? 전도 다방에서 만났는데요. 다방. 커피 한잔 하래요, 커피 한잔 하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서울로 올라온 두 청춘의 인연은 다방에서 시작됐는데요. 39년의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핑크빛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만나게 분위기. 되고 그 다음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첫눈에 반하신 걸까요? 맞나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연애 얘기가 네. 이렇게 목화솜처럼 몽글몽글 하잖아요.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부부. 이제는 목화로 가정의 화목을 되찾았습니다. 아, 이 목화 씨가 되게 뭔가 만진 기분이 좋네요. 아, 목화의 꽃말이요. 어머니 네. 사랑이에요. 아, 진짜요? 포근포근하잖아요. 아, 그래서 눈이 오면 정말 이뻐요. 하얀 게. 예. 그런데 이 부드러운 목화솜 안에 무언가 잡히더라고요. 안에 딱딱한 거 있죠. 네, 여기 씨앗이에요. 홈을 많이 따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씨 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작업을 또 따로 해야 되는군요. 씨 빼러요? 네네. 아, 오세요. 어머님을 따라간 곳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우와, 와, 여기 이렇게 방도 있구나. 지금 초가집 보기 힘든데. 윤성 씨 많이 땄다. 와, 많이 땄다 진짜. 와, 와 솜사탕 같아. 많이 땄다. 차린 건 없는데 우리 간식 먹고. 간식 먹고 합시다. 맛있죠? 먹을만하죠? 엄청나네요. 네, 엄청. 와. 건강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고구마를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옛날에는 딸이 결혼할 때 혼수로 솜이불을 해줬잖아요. 어머님도 따님을 위해 직접 목화 솜이불을 만드셨대요. 어머니가 이제 받아도 받고 네. 또 해줘도 받잖아요. 네네. 그 두 번 그 느낌이 좀 어떠세요? 철이 없어서 그런지 당연히 엄마니까 해준다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딸을 해줘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죠. 정성이 훨씬 들어가고. 그래서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엄마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래서 철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IMF도 부도 맞고 그래가 부도 맞고 부도 내고 뭐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었지. 그때 우리 장모님이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은 치매에다가 90 노인이다 보니 나이 이제 거동도 못하시고 요양원에 계신데 제일 안타깝죠. 그게 앞으로의 좀 바람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은 뭐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뭐 하루라도 조금 더 나아져서 사는 하루를 살더라도 뭐 자식들도 알아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거죠. 저희가 또 이 아픈 마음을 노래로 달래드리는 게 또 저희 일이거든요. 노사연 씨 그 바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 싶은데. 내 속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어. 추운 날을 따뜻하게 감싸준 어머니, 목화솜같이 따뜻한 그 사랑을 잊지 못할 겁니다.